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저녁 식사를 하고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하고 나서 편안한 소파나 침대에 약간 비스듬한 자세로 기대 있으면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야, 참 편하다. 저는 우리 채널이 그런 편안함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학 작품을 통해서 즐거워하고 화내고 또 슬퍼지기도 하면서 인생의 참 즐거움도 우리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 아시죠? 오늘은 이해숙 작가의 작품을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제목은 발자국 소리입니다. 즐겁게 들어주시고요. 파피루스와 함께 소설 읽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발자국 소리 이해숙. 지하철 사당역 앞에서 명우는 버스를 내렸다. 초저녁이 지나 이제 막 본격적으로 밤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과천 쪽 출구 앞은 울긋불긋 현란한 불빛태를 두른 음식점 간판들로 꽃밭을 이루었다. 버스 정류장 언저리에 좌판을 버린 노점상들이 먼지 묻은 과일이나 땅콩 나부랭이 혹은 털이 부얼거리는 동물 완구나 싸구려 티셔츠 따위를 늘어놓고 손님을 끌고 있었지만 음식점 문 앞에서 우왕좌왕하며 무엇을 먹을까 하는 행복한 고민에 빠진 사람들은 그런 건 거들떠도 보지 않았다. 노점상들 한 옆에 차를 세워놓은 택시 기사들까지 버스에서 내린 사람들 틈을 누비며 포일리나 군포, 안양 쪽으로 갈 손님들을 부르고 있어 역 주변은 시끄럽고도 번잡스러웠다. 마치 밤이 되어 당연히 찾아온 어둠을 몰아내기라도 할 것처럼. 명우는 요란한 불빛과 잡다한 소리들로부터 소외된 채 처량한 시선으로 오가는 사람들의 표정을 살피는 노점상들 앞을 지나쳐 까치고개 쪽으로 발을 옮겼다. 그쪽은 남태령 가는 쪽과는 대조적으로 어둡고 적막했다. 명우는 어두운 찻길 옆으로 나지막히 펼쳐진 주택가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자기가 찾아갈 곳의 약도를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아직 운동권의 표면에 떠오를 정도로 적극적인 활동은 하고 있지 않지만 명운과 뜻을 같이 하는 공장 근로자 한 사람이 그 동네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다. 명운은 앞으로 얼마 동안은 그에게 가 있을 작정이었다. 명운은 지난번 부평에 있는 한 스테인리스 주방기구 회사의 노조 결성과 임금 인상 투쟁 과정에 깊이 개입했음이 드러난 이후 잠시 경찰의 눈을 피해 다니고 있는 중이었다. 근데 한동안은 약국을 경영하는 아내를 둔 후배의 집 골방에서 비교적 편하게 지내온 셈인데 이제 슬슬 거처를 옮길 때가 되었다는 판단이 섰다. 그러나 왠지 명운의 발길은 길모퉁이를 돌기 직전 바로 앞에 입을 벌린 지하철 입구에서 머뭇거린다. 며칠 전 후배의 아내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이 끈적한 미련이 되어 명운의 발길을 자꾸만 지하철역 쪽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것만 같았다. 여기서 지하철을 타고 잠실 쪽으로 다섯 정거장. 그래, 정말 그래볼까? 정말 찾아가 볼까? 그러지 못할 이유란 없지 않은가? 며칠 전 후배의 아내가 밤늦게 약국에서 안으로 들어오더니 문학 잡지 한 권을 명운의 코앞에 내밀었다. 얼마 전에 사서 약국에 두고 틈틈이 읽었었는데요. 어떤 여자가 쓴 소설이 명운 씨 형님 얘기랑 비슷해요. 하도 신기해서 한번 읽어보라고 가져왔어요. 그래요? 별일이군요. 명운은 겉으론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왠지 가슴이 뛰었다. 그리고 혼자 자리 속에서 책을 펴들었을 때 자신의 예감이 맞았음을 알았다. 외숙모 정영재. 물론 그 여자는 형 명수에게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명훈과 함께 그 곁에 있었고 공통의 경험을 했었던 게 사실이었다. 그러나 영재는 명훈이 그녀의 도움을 가장 절실히 필요로 했을 때 냉정히 등을 돌리지 않았던가. 그런 여자가 어째서 갑자기 몇 년씩 지난 일을 가지고 소설을 쓴 것일까. 그때도 그 여자는 소설가였다. 비록 예나 지금이나 크게 문명을 떨치지는 못했지만 띄엄띄엄 한두 편씩 꾸준히 발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다. 그런 그녀에게 형 명수의 일은 좋은 작품 소재가 될 수도 있었기에 명우는 어쩌다 영재의 소설을 대할 기회가 있으면 행여나 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곤 하였는데 그녀가 즐겨 다루는 소재란 항상 소시민의 일상사를 묘사한 그렇고 그런 것들이었다. 그것이 그녀의 의식의 한계인 것 같기도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형의 일을 소설로 만든 외숙모의 의도는 무엇일까? 그건 어쩌면 그 여자에게 어떤 의식의 변화가 생겼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 사람이란 누구든지 변화의 가능성을 갖고 있기 마련이 아니던가. 어쩌면 외숙모로부터 단 한 번 쓰디쓴 배신감을 맛본 이후 되도록 그녀와는 상면조차 제대로 안으려 했던 자신의 처사가 지나쳤던 것은 아닐지. 오래 입어 실밥이 드러난 청바지 주머니에 두 손을 찌른 채 지하철역 입구에서 머뭇거리는 명훈의 머릿속에 영재가 쓴 소설의 한 장면이 저절로 떠올랐다. 퇴원을 하라고요? 아직 성한 사람 둘라면 한참 더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은디. 어째 벌써 퇴원을 하라신데요? 밤골댁은 의사의 가운 자락을 잡고 매달리기라도 할 것처럼 앞을 막아서며 울음 섞인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러나 의사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아주머니 아들에 대해선 이제 병원에서도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어요. 앞으로 조금씩 더 나아질 가망은 있지만 그렇다고 병원에 두어준다 해서 더 효과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아들을 이렇게 맨든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그것만이라도 밝혀주시더라고요. 이대로는 억울하고 원통해서 그냥 못 물러나겠구먼요. 최루탄 땜시 저렇게 된 것이 뻔한디 어째서 의사 선생님들은 우리 말을 들어보려고도 안 온대요? 밤골댁이 핏발성 눈을 부릅뜨고 달려들자 의사는 성가신 듯 눈살을 잔뜩 찌푸리고 짜증난 목소리로 내뱉었다. 아주머니는 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으시겠어요? 우린 최루탄에 대해선 모른다지 않습니까? 아무 증거도 없는 일을 가지고 무작정 물고 늘어지면 됩니까? 증거가 왜 없어요? 맨 처음 병원에 엎혀갔을 때 최루탄 가스를 혼빡 뒤집어 쓰고 독한 냄새가 진동을 해서 의사도 재채기를 연발... 아 글쎄 그건 딴 병원에 갔을 때 얘기라면서요. 그것도 아주머니 혼자 주장이니 꾸며낸 얘기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고 어쨌든 우리로선 최선을 다했으니까 오늘 중으로 당장 퇴원 수속이나 밟으세요. 의사는 매몰차게 말하고는 더 이상 매달릴 여지를 주지 않으려는 듯 서둘러 자리를 떴다. 밤골댁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땅을 치며 울부짖었다. 아이고, 이제 보니 말짱 다 한통 속이여. 생떼 같은 나무의 자식 생으로 병신을 만들어 놓고도 책임질 놈 하나 없이 무작정 없던 일로만 돌리려고 하네. 이런 분하고 억울한 사정 어디 가서 하소할까? 그건 소설이 아니라 차라리 사실의 기록이었다. 다만 어머니의 태코를 밤골댁으로 바꾸어 놓았을 뿐. 명우는 어머니의 가슴 속으로 흐르는 피눈물을 보는 것 같아 저절로 주먹이 불끈 쥐어졌다. 형이 그런 사고를 당한 지 7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어머니의 슬픈 넋두리는 계속되고 있지 않은가. 나이 서른이 넘은 놈이 결혼은 꿈도 못 꾸고 온종일 빗자루 들고 마당이나 쓸다가 그것도 힘이 붙이면 웅크리고 앉아 기어가는 개미 구경하는 게 일이여. 에구, 사람마다 부러워하던 그 좋던 머리가 이제는 글자 한자만 들여다봐도 터질 듯이 아프다니
그게 어디 산 목숨이냐? 겨우 적골 되려고 고등학교 때부터 대처에 나가 제 손으로 밥 지어 먹으며 학교 다닌다고 그 고생을 다 했는가 싶으면. 어머니의 목소리가 등을 밀기라도 하는 양, 아니 멀리서 외숙모가 부르기라도 하는 양, 명우는 저도 모른 새 전철역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밟고 있었다. 울리다 마는 듯 짧게 끊어지는 대문 부저 소리에 영재는 쓰고 있던 원고지 위에서 고개를 들었다. 조금 전에 고등학교 다니는 큰애 찬우가 학원에서 돌아왔으므로 시간은 밤 10시가 다 되어 있을 터였고 이런 시간에 누가 찾아오는 일은 거의 없었다. 잘못 들은 것일까? 그러기가 쉬웠다. 외항 선원인 남편이 집을 떠난 지도 어언 반년이 가까워오고 있지 않은가. 남편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게 될 때쯤이면 동네 아래 큰 길가에 뚫린 굴 속으로 지하철이 들어가면서 내는 소리나 야채장수 트럭이 울리는 경적소리 따위를 대문 부저소리로 착각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행여 남편이 탄 배가 예정보다 앞당겨 돌아왔다 해도 미리 그런다는 전화 한 통 정도는 있어야 했다. 잘못 들은 게 틀림없어. 영재는 그렇게 단정 짓고는 잠시 멈추었던 만년필을 고쳐 잡았다. 그 여자는 저녁 설거지가 끝나고 난 밤 9시부터를 자신의 지필 시간으로 정해놓고 있었다. 하루의 일을 끝낸 홀가분한 마음으로 커피 한 잔을 마신 다음 가슴 밑에 베개를 받치고 방바닥에 엎드려 원고지 칸에 글을 채워나갈 때가 그 여자에겐 가장 즐겁고도 소중한 시간이어서 다른 무엇에 의해서도 방해받고 싶지 않았다. 막 새로운 문장 하나를 끝내려는 참인데 다시 부저가 울렸다. 이번엔 아주 확실하고도 길었다. 영재는 고개를 한번 갸웃해보고는 냉큼 엎드렸던 몸을 일으켰다. 급히 거실로 나가 인터폰을 떼어들었다. 누구세요? 외숙모, 저 명훈입니다. 인터폰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울려나온 순간 영재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 작년 초봄, 제 외삼촌 생일에 온 것이 마지막이었으니 1년 반 만에 다시 듣는 목소리였다. 그때도 아마 제 어머니에 끌려 마지못해 온 듯 찬우 방에만 틀어박혀 있다가 가버리지 않았던가. 영재는 자신과 되도록 얼굴을 마주치고 싶어하지 않는 명훈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때문에 이처럼 제 발로 찾아온 건 의외였다. 혹시나 명훈은 이제 더 이상 제가 가 있을 만한 곳을 찾지 못한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자 영재는 한층 더 마음이 무거워진다. 그래, 잠깐만. 빗장을 열어야 하니까. 그건 사실 그대로를 얘기한 것이건만 말하고 나니 빗장이란 단어를 특별히 힘주어 발음한 것처럼 여겨졌다. 마치 빗장까지 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라도 하듯이 그걸 꼭 열어야만 하겠느냐는 듯이. 영재는 면구스러운 생각에 한달음에 뛰어나가 대문을 열었다. 그리고 큰 키를 구부정하게 만들며 쪽문으로 들어서는 명훈에게 뜨악한 속마음을 숨긴 채 어서 와, 오랜만이다. 반갑게 말한다. 대문에서 현관까지 몇 걸음 안 되는 거리를 앞장서서 걷는데 현관문이 삐끔 열리며 찬우가 얼굴을 내밀었다. 뭐예요, 어머니? 누가 왔어요? 아들의 목소리에 영재는 그만 못된 짓을 하다 들킨 사람처럼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리고 비로소 명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왜 그리 가슴이 덜컥 했었는지도 알 것 같아진다. 저기... 저절로 말을 더듬으며 명훈을 등 뒤에 감축이라도 할 듯 앞을 막아서는데 찬우가 날듯이 뛰어나와 명훈의 팔을 잡고 매달렸다. 명훈이 형이잖아? 되게 오랜만에 왔네. 왜 그동안 한 번도 안 왔어? 목소리마저 반가움에 떨리는 듯 했다. 자식, 잘 있었냐? 그새 또 겁나게 커불었다잉? 명훈 역시
몹시 반가울 때 하는 버릇인 사투리 억양으로 마주 소리치면서 찬우의 어깨를 감싸 안고 흔들었다. 제 밑으로 누이 동생만 하나 있고 사내 형제가 없어서인지 찬우는 사촌들을 잘 따르는 편이었지만 명훈에겐 유난히 더 다정했다. 아마도 짧은 동안이나마 한솥밥을 먹으며 지낸 적이 있어서인지도 몰랐다. 명훈을 얼싸 안다시피 하여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거실 소파에 앉히고 선풍기를 틀까? 음료수를 갖다 줄까? 참, 저녁은 먹었어? 말끝마다 형, 형 해가며 수선을 떠는 찬우를 영재는 암담한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면서 며칠 전의 일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날은 아침부터 잔뜩 흐린 날씨였다. 방학 중인 찬우가 아침을 먹고 나서 친구들을 만나보고 오겠다고 나가더니 다 저녁 때 비를 혼빵 맞고 돌아왔다. 영재가 그러게 내가 뭘 했느냐고 꼭 비 올 날씨이니 우산을 갖고 나가라는데도 말을 안 듣고 또 중간에 비가 오면 어디에 좀 들어갔다 온다거나 비닐 우산이라도 샀을 일이지 그 비를 그냥 다 맞았느냐고 타박을 했지만 찬우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눈만 껌뻑거렸다. 영재는 아이가 융통성 없이 미련해서 그렇다고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 이튿날 한반 아이 엄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던 것이다. 얘들이 어제 글쎄 명동성당에서 단식농성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찾아갔다지 뭐예요? 선생님들이 저희들을 위해 비가 들이치는 천막 밑에서 밥을 굶어가며 그 고생이신데 저희들은 매일 집에서 편히 지내고 있으니 될 말이냐고. 그래, 같이 갔던 녀석들끼리 집에 갈 때는 일부러 비를 맞고 가기로 약속했었다는 거예요. 대체 저희들이 뭘 안다고. 뭘 알아도 그렇지. 글쎄, 몇 달만 있으면 고3이 될 녀석들이 그런 엉뚱한 일에나 신경을 쓰고 있으니 큰일이지 뭐예요. 찬우 어머니께서도 앞으로 감시를 좀 잘하셔야겠어요. 친구 만나서 간다기에 그런 줄만 알았지. 뒷구멍으로 그런 쓸데없는 짓이나 하고 다닐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전화해준 사람이 섭섭지 않을 정도로 맞장구를 쳐준 영재는 전화를 끊고 곧 찬우 방으로 갔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다지 큰 위기감은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그 정도의 의협심을 갖고 있는 찬우가 대견스러웠달까? 그러나 어쨌든 지금은 때가 때인 만큼 더 이상 그런 일에는 신경 쓰지 말도록 한마디 충고는 해주리라.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말을 꺼냈는데 찬우의 반응은 의외로 강경했다. 대학에 붙는 일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우선 그것부터 해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 너한테 대학 입시보다 더 중요한 일이 대체 뭐야? 영재가 따지자 찬우는 서슴없이 말했다. 만약 어머니께서 길을 가시는데 누군가가 죄 없이 폭행을 당하고 있다면 어머니는 어쩌시겠어요? 어머니 갈 길이 바쁘다고 그냥 못 본 채 지나가시겠어요? 그건 경우가 달라. 선생님들은 어른이고 너희는 애들이야. 어른이 하는 일에 애들이 끼어들어 뭘 어쩌겠다는 거야? 우리도 힘을 합치면 선생님들을 위해 싸울 수 있어요. 부당하게 학교를 쫓겨나시거나 죄 없이 감옥에 갇힌 선생님들을 두고 그까지 책 속에 씌워진 죽은 지식만 달달 외우고 있으면 뭐래요? 정의가 무엇인지 배웠으면 그걸 실천으로 옮기는 게 산 공부라고 생각해요. 영재는 그때 그야말로 불의의 일격이라도 당한 듯 눈앞이 아득하여 무어라 반박할 말도 잊은 채 한동안 멍하니 찬우의 얼굴만 바라보았었다. 찬우의 마음속에 무언가 위험한 그 무엇이 싹트고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어쩌면 학교에서 쫓겨나거나 성당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는 선생님들이 심어준 것인지도 몰랐다. 어떤 학교에서는 이미 방학 전에 학생들이 집단행동을 하기도 했다는 소문이었고 또 다른 학교에서는 방학 중 보충 수업을 받으러 나왔던 학생들이 집단행동을 우려한 학교 측의 교문 봉쇄에 항의하여 농성을 벌였다는 신문기사도 보았다. 찬우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어디 있는가?
공부에 지장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퇴학이나 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들도 있다는 판에 내 자식한테만은 절대 그런 일이 없으리라 믿었던 어리석은 애미였던가. 만약 남편이 없는 사이에 찬우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그건 오로지 영재의 책임일 터였다. 그런 편편치 못한 정황 속에 명훈이 나타났고 찬우가 명훈을 정도 이상 반기고 있다는 사실이 영재에겐 하나의 불길한 조짐 같았으며 찬우의 그런 행동 자체가 제 애미에 대한 위험한 도전으로 느껴지기조차 하였다. 저 둘을 빨리 따로따로 떼어놓지 않으면 안 된다. 명훈에게 무언가를 대접하기 위해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영재는 스스로에게 그런 지상 명령을 내렸다. 누가 말하였던가? 가장 순결한 영혼을 가진 자가 가장 용감한 투사가 된다고. 찬호의 내부에 깃들어 있는 위험한 동물이 명훈의 입김을 받고 점점 커지고 사나워져서 마침내 그 몸을 뚫고 나와 찬우를 무너뜨리는 광경을 상상하며 영재는 속으로 몸서리를 쳤다. 마침내 냉장고에서 꺼낸 음료수와 과일을 쟁반에 받쳐들고 탁자 앞으로 간 영재가 찬우에게 말했다. 이제 넌 그만 내 방으로 가지 그러니? 계약하자마자 시험 볼 거라며. 계약날도 얼마 안 남았잖아. 찬우가 불평스럽게 대꾸했다. 어머닌, 명훈이 형이 얼마나 오랜만에 왔는데. 너 그러고 있는 사이에 딴 아이들은 머리 싸매고 공부한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전 그런 놈들 정말 밥맛 없어요. 그저 공부밖에 모르는 놈들. 그래, 그래서 너는 남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는데 내 멋대로 하다가 아무 대학이나 갈 셈이냐? 누가 꼭 그렇대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지나친 염려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멋대로 내버려 두다간 죽도밥도 안 되게 생겼는데도? 제발 그만 좀 해두세요.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그놈의 공부하란 잔소리에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뭐가 어째? 듣자 듣자 하니까. 너 정말 끝까지 말됐구나 하면서 못되게 굴 거야? 어서 2층으로 못 올라가니? 영재의 목청이 한 옥타브씩 올라가다 드디어 째지는 비명이 되었다. 명훈이 보다 못해 나섰다. 그래, 찬우 넌 가서 공부하고 있어. 내가 나중에 네 방으로 갈게. 혜원이는 공부하고 있냐? 어째 코빼기도 안 비친다잉? 에휴, 그 계집애는 공부 귀신이 씌었나 봐. 한번 책상 앞에 앉으면 옆에서 벼락이 떨어져도 몰라. 그럼 형, 이따 내 방으로 와. 그리고 오늘 나랑 같이 잘 거지? 하하, 찬우 네가 네 침대 내어줄래? 물론이지. 그럼 약속했어, 형. 이따 내 방으로 와. 형 만나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다고. 찬우는 명훈의 너스레에 마음이 풀어졌는지 순순히 2층으로 올라갔다. 명훈이 귀엽다는 듯 빙그레 웃음띈 얼굴로 그쪽을 바라보고 있는 걸 보니 영재는 과식을 했을 때처럼 명치 끝이 답답했다. 그녀는 마음속의 동요가 얼굴에 나타나 있을 것만 같아 명훈을 바라보지 못하며 먹을 것이 담긴 쟁반을 말없이 그쪽으로 밀어주고 나서 변명처럼 말했다. 찬우 저 녀석 때문에 보통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야. 너네 외삼촌은 1년에 반은 집을 비우시지. 저 녀석은 커갈수록 제 고집만 세우려 들지. 정말 속상해. 공부나 뛰어나게 잘했다면 또 몰라. 죽자고 공부만 파고진데도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엔 들어갈까 말까 한 판에. 다른 애들은 지금 눈에 불을 쓰고 공부만 할 텐데 저건 그저 한눈팔 핑계만 찾고 있으니. 영재가 소리내어 한숨을 쉬면서 명훈의 눈치를 살폈다. 그러나 명훈이 주수잔만 내려다볼 뿐 아무 대꾸가 없자 침묵이 버거워진 영재가 스스로도 하나마나하다고 여겨지는 말을 다시 이었다. 혜원이 그녀는 그래도 공부하는 태도가 되었어. 딱 시간표를 정해놓고 공부 시간 끝나기 전에는 세상 없어도 책상 앞을 안 떠나는 게. 찬우도 그렇게 해준다면 좀 좋아.
명호는 여전히 말이 없다. 소파가 직각을 이루며 놓여 있어 영재에겐 명훈의 옆모습만이 보였고 명훈은 고개를 일부러 돌리기 전에는 영재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명훈의 시선은 이제 제 손에 든 주수잔을 떠나 거실벽에 걸린 사진 판넬을 보고 있다. 영재의 남편이 항해 중에 들른 어느 이국의 항구 풍경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 태평한 웃음을 짓고 있는 사진 속의 제 외삼촌과는 대조적으로 명훈의 표정은 싸늘하고 어둡다. 그 차갑게 굳어있는 듯한 얼굴 표정이 언젠가 그 애가 모멸감에 차서 내뱉던 한마디를 상기시켰다. 외숙모님도 결국 그 의사하고 똑같은 분이셨군요. 그 한마디는 뒤이어 어수선한 병원 응급실과 썰렁한 쇠침대에 널브러져 있던 명훈의 형 명수의 모습을 생각나게 했다. 그때도 계절은 초여름이었으니 벌써 7년 전의 일인가? 처음 명수의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 응급실로 달려왔을 때 침대 위에 눕혀져 있던 명수에게선 그때까지도 매캐한 최루탄 냄새가 가시지 않고 있었고 머리카락 속과 옷깃 속에는 채 떨어지지 않은 최루탄 분말이 남아있었다. 때가 마침 초여름이라 분말이 땀과 엉겨붙은 탓인지도 몰랐다. 난방 셔츠 깃에 가려진 목둘레에는 벌써 땀띠 같은 발진이 생겨나 있기도 했다. 명수는 명훈과 영재가 번갈아 이름을 부르고 몸을 흔들어도 끙끙대는 신음소리만 낼 뿐 의식이 없었다. 안색은 창백하다 못해 겨자빛을 띄었고 입술 주위와 베갯닛에는 변색된 사과즙 빛깔의 오물이 묻어있었다. 침대다리 밑에 놓여진 흰 사기 그릇에 명수가 토한 불구죽죽한 죽 같은 것이 한 무더기 담겨있는 게 마치 피라도 토한 것 같아 절로 진저리가 쳐졌다. 명수를 병원에 업고 가고 영재에게 연락까지 해준 명수의 같은 과 친구 말에 의하면 둘이 함께 저녁 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나오던 참인데 마침 서클룸에서 노래패의 공연을 보고 나오던 학생들이 감정이 고조되어 스크럼을 짜고 교정을 돌며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교문 밖에 대기 중이던 전경들이 안으로 들어와 기선을 제압할 목적에서였는지 최루탄 한 발을 쏘았고 학생들이 우르르 흩어졌는데 하필이면 그 최루탄이 명수의 정수리 바로 위에서 터지는 바람에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는 것이었다. 다음날 사고 소식을 들은 명순의 학교에선 명수를 당장 처음 응급조치를 받은 개인병원에서 자기네 대학 부속병원으로 옮겨 입원을 시켰다. 그리고 그때부터 무언가 석연치 않은 일들이 명수의 주변을 싸고 돌기 시작했다. 우선 대학병원 측에서는 갑작스런 충격에 의해 환자인 뇌혈관 일부가 터져 그리로 새어나온 피가 뇌 속에 고여있다는 검사 결과를 알려주면서도 그렇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분석해보려고도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쪽에서 먼저 최루탄에 대해 말을 꺼내려고 하면 직접 자기네 눈으로 본 일이 아니라며 서둘러 입을 막으려 들었다. 학교 당국에서도 일단 입원을 시킨 후로는 누구 한 사람 와서 들여다보지 않았다. 마치 귀찮은 짐덩어리를 내팽개쳐 놓고 나 몰라라 하는 것처럼. 명순의 학교의 몇몇 학생들이 진상조사를 하겠다며 찾아왔을 때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건장한 남자들이 미리 복도를 가로막고 있다가 환자는 물론 보호자조차 만나볼 수 없게 강제로 돌려보내기까지 했다. 의사들은 처음엔 뇌 속에 고인 핏덩이를 수술로 제거할 가능성이 없지 않은 듯 말하더니 나중엔 그 결과가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다면서 흐지부지 말아버렸다. 그런 일도 어찌 생각하면 환자의 치유 가능성보다는 행여나 자기들한테 어떤 책임질 일이라도 생길까 하여 미리 몸을 사린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명수는 그 병원에 달포 동안이나 입원해 있었다. 처음 보름간은 의식조차 제대로 찾지 못하고 고열에 시달리다가 어머니와 제 동생의 극진한 간호로 간신히 반정신이나마 돌릴 수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미 청명한 가을하늘 같던 수재의 면모는 사라지고 없었다.
머리 좋고 성실하여 4년 동안 제 돈 한 푼 안 들이며 공부한 끝에 졸업 전에 벌써 한 재벌 회사의 신입사원으로 내정이 되어 있기까지 했던 명수는 이제 사람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고 수리 능력도 국민학생 수준이 되어버린 데다 한쪽 팔다리마저 자주 마비를 일으키는 폐인이나 다름없이 되고 만 것이다. 명수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영재의 시누이는 아들의 병상 밑에 매트리스 한 장을 깔고 지내며 간호에 전념했고 그해 봄 대학 신입생이 되어 형과 함께 자취를 하고 있던 명우는 영재의 집에 와 있으면서 병원에 있는 제 형과 어머니의 뒷바라지를 했다. 사실 그 한동안은 영재에게도 고달픈 날들이었다. 남편이 집에 없을 때가 많다 보니 아이 둘과 함께 소꿉질처럼 단조로운 생활을 하며 일삼아 소설이나 쓰던 그녀에겐 갑자기 일복이 터진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 그러나 시누이 가족에게 닥친 그 엄청난 재난 앞에서 어찌 그 정도 일로 불평을 할 수가 있었으랴. 물려받은 얼마 안 되는 땅뚜기에 생애를 걸고 자식들만은 어떻게든 훌륭하게 성공시켜보겠다고 발버둥질 치며 살아온 시누이 내외에게 명수는 생의 보람 그 자체가 아니었던가. 명우는 어떻게 해서든 제 형이 최루탄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밝혀보려 애썼다. 그건 우선 명수가 맨 처음 응급처치를 받았던 신경외과 전문 개인병원 의사의 증언을 증거로 삼고자 했다. 그러나 사고 첫날 영재와 명훈이 연락을 받고 찾아갔을 때만 해도 명수가 자기 병원에 왔을 때 최루탄 분말을 잔뜩 뒤집어 쓰고 있었고 검사 소견으로도 근접거리에서 최루탄이 터진 충격으로 뇌에 어떤 이상이 온 걸로 보인다고 말했던 그 의사는 명훈이 다른 학생들과 함께 다시 찾아갔을 때는 태도를 바꾸었다.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다고 말꼬리를 사리면서 진료 카드조차 감추고 보여주지 않더니 학생들이 자꾸 찾아가자 나중에는 아예 병원 문을 닫고 종적을 감추고 말았다. 그러는 동안 영재네 집엔 학생들로 짐작되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전화가 걸려왔었다. 주로 사건의 자초지종과 환자의 용태를 묻는 내용이었다. 영재는 그런 기회라도 사건의 진상을 널리 알려야겠다는 생각에서 전화가 올 때마다 자기가 보고 들은 바를 소상히 얘기해주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좀 색다른 전화를 받았다. 낯선 남자 목소리가 예의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위압적인 목소리로 자기는 명수가 다니는 학교의 직원이라고 자칭하고 나서 말했다. 외숙모께서 자꾸 최루탄 때문에 학생이 다쳤다고 소문을 퍼뜨리니까 다른 학생들도 자극을 받아서 학교 분위기가 점점 뒤숭숭해지고 있단 말씀입니다. 이러다 마냥 무슨 일이라도 벌어지면 외숙모께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괜히 나중에 곤란한 일 당하지 않으려면 더 이상 학생들을 자극할 발언은 삼가해 주시는 편이 좋을 겁니다. 영재는 뒤를 꾹꾹 눌러가며 말하는 위압적인 목소리에 은근히 겁이 나면서도 한마디 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도 죄가 됩니까? 더구나 학교 직원이시라면 억울한 처지에 빠진 학생을 위해 진실을 밝혀주셔야 할 게 아닙니까? 조카가 사고를 당한 곳이 다른 데도 아닌 학교 교정이었으니까 더욱. 그러나 사나이는 영재의 말을 끝까지 듣고 있지 않았다. 이 아주머니가 뭘 믿고 이러시나? 혼잣말처럼 흘리고는 전화를 끊었던 것이다. 얼떨결에 송수화기를 내려놓은 영재는 처음엔 단순히 별 무례하고 기분 나쁜 사람도 다 있다고 생각했으나 차츰 불안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특히나 혼잣말처럼 흘린 맨 나중말을 생각하면 도저히 그 남자가 학교 직원일 수가 없을 것 같았고 괜히 입바른 소리 했나 싶은 후회도 들었다. 그러나 한편으론 그 정도 일에 겁을 내는 제 자신에 대한 반발심도 생겨나는 것이어서 그 후에도 명수의 일을 묻는 전화가 오면 전과 다름없이 응대를 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자정도 넘어 한잠이 든 영재를 전화벨 소리가 두들겨 깨웠다.
소스라쳐 일어나 수화기를 귀에 대니 다짜고짜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던 것이다. 당신 남편 배 타지? 그렇다면 망망대해를 떠돌다가 언제 어떤 물귀신한테 잡혀갈지도 모르는 일이구만. 응? 남편이 목숨 내놓고 다니는 직업을 가졌으면 아내 되는 사람이 매사에 조심성이 있어야지. 암탉이 울면 집안 망한다는 말도 못 들어보셨나? 그리고는 철커덕 전화가 끊겼다. 무슨 뜨거운 물건이라도 되는 양 전화기를 내던진 영재는 목구멍을 비집고 나오려는 비명을 억지로 참았다. 그날따라 집에는 명운이도 없었다. 그 무렵 그 애는 형이 당한 사고의 진상을 밝혀보겠다고 학생들과 어울려 다니다 밖에서 자고 오는 일이 많았다. 영재는 저도 모르게 온몸을 잔뜩 움츠린 채 방안 하나 가득 들어찬 어둠 속에서 숨막히는 공포를 느꼈다. 사나이의 목소리가 기다란 밧줄이 되어 어둠 속을 떠다니다 영재의 목을 조를 것만 같았고 남편이 타고 있는 배에까지 이미 누가 숨어들어 여차직하면 남편을 물속으로 떠밀어 넣을 채비를 하고 있을 것만 같았다. 영재는 문 닫은 신경정신과 개인 병원을 생각했고 오래전에 하마터면 현해탄 물속에 감쪽같이 수장될 뻔한 야당 정치인을 떠올리기도 했다. 그 개인 병원 의사는 오직 골치 아픈 일에 말려들기 싫다는 그 이유만으로 병원 문을 닫은 것일까? 그 야당 정치인은 그래도 국제적으로까지 중요 인물로 알려져 있었던 덕에 위기일발의 순간에 목숨이 구해졌지만 영재의 남편 정도야 그야말로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누가 슬쩍 배 위에서 떠밀어 바닷속에 쳐넣은들 사고로 죽었다 하면 그만일 터였다. 며칠 후 명훈이 학생들을 모아 명수의 사건 진상을 밝히는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으니 거기에 증인으로 참석해달라는 부탁을 해온 것을 영재는 거절했다. 스스로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 한밤중에 걸려온 전화 얘기는 하지 못하고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는 섣불리 무슨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고 궁색한 변명을 했다. 명우는 영재가 거절하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던지 처음엔 의외라는 듯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더니 차츰 그 눈에 경멸의 빛이 서렸다. 그러더니 입술을 떨며 내뱉었던 것이다. 외숙모님도 결국 그 의사하고 똑같은 분이셨군요. 규탄대회는 경찰의 원천 봉쇄로 열리지 못했다. 그 당시의 살얼음판 같은 사회 분위기로 봐서는 그런 생각을 먹었다는 것 자체가 무모한 일이었는지도 몰랐다. 그 후 명우는 영재 앞에서 되도록 말을 아꼈다. 그러다가 병원 측의 퇴원 강요로 명수가 고향으로 내려간 뒤에는 아예 영재의 앞에 나타나기조차 꺼렸던 것이다. 명훈아, 넌 그때 내게서 크나큰 배신감을 느꼈던 거겠지. 하지만 난 정의를 위해, 아니 그 말이 거창하다면 내 형의 억울함을 풀어주려는 널 도와주기 위해 내 가족에게 어떤 위해가 미칠지도 모르는 일을 무릅쓸 용기는 없었다. 내 행동 때문에 내 외삼촌에게 어떤 불상사가 생긴다면 결국 그건 또 하나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결과가 되지 않았겠니? 그러나 어쨌든 내 믿음을 배반한 내 마음도 그때 결코 편치는 않았단다. 착잡해진 심정으로 침묵에 빠졌던 영재가 간신히 대화의 실마리를 끄집어냈다. 참, 며칠 전에 어머니께서 여기를 들르셨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명치 끝이 자꾸 아프시다고 해서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의사 말이 더위에 너무 무리하셔서 그렇다고 크게 염려할 건 없다면서 약을 지워주어서 갖고 내려가셨어. 아버진 건강이 그저 그만하시고 내 형도 잘 있댄다. 내가 며칠만 빨리 들렀어도 어머니를 뵙든지 내가 널 만났다는 소식이나마 전해드릴 수 있었을걸. 명훈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다. 저 그만 가보겠습니다. 의외의 말에 영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리고 다음 순간엔
명훈이 그녀의 마음속을 고스란히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만 같아 절로 얼굴이 붉어졌다. 아니 왜 자고 가지 않고? 마음에 없는 말을 하려니 혀가 잘 돌아가지 않아 목구멍에서 끌어당기는 소리로 웅얼거리는 사이 명훈이 뚜벅뚜벅 현관으로 걸어나가 신을 신었다. 그제서야 영재가 허둥지둥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 몇 장의 지폐를 들고 나왔다. 그 여자는 그렇게라도 미안 닦음을 하고 싶었던 거다. 명훈아, 이거 용돈에라도 보태. 급히 뒤따라 나가 내미는 영재의 손을 명훈이 휙 뿌리쳤다. 됐어요. 돈 같은 건 필요 없어요. 내민 손이 민망하여 거두어들이지도 못한 채 기둥처럼 서 있는 영재에게 대문을 열고 나간 명훈이 뒤돌아보며 마지막 선언처럼 말했다. 외숙모가 쓰신 소설을 읽었지요. 형 얘기를 담은. 철대문이 소리내어 닫혔다. 영재는 명훈이 마지막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새겨보기라도 할 듯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얼빠진 사람처럼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안으로 들어왔다. 그 여자는 순간적으로 모든 것을 깨달았던 거다. 명훈이 왜 갑자기 제 발로 그녀를 찾아왔었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아무 말 없이 돌아갔는지. 명훈은 틀림없이 영재에게서 다시 한번 배신감을 느꼈으리라. 그러나 실상 그녀는 작품 소재의 고갈 상태에서 몇 년 전 겪었던 일을 우연히 생각해내었을 뿐이 아니었던가. 그 소설이 명훈의 눈에 띈다거나 더구나 거기에다가 명훈이 어떤 의미를 붙여 직접 찾아오기까지 하리라곤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누군가 옆에 와 서는 기척에 영재는 고개를 돌렸다. 찬우였다. 어머니, 형 어디 갔어요? 몰라. 그냥 나갔어. 왠지 영재는 아들의 얼굴을 바로 볼 수 없었다. 네? 저한테는 아무 말도 없이요? 의아한 듯 되묻던 찬우가 갑자기 격한 목소리로 외쳤다. 어머니가 보내신 거죠? 그렇죠? 저 공부하는데 방해될까봐. 그리고는 무작정 현관 밖으로 뛰쳐나가는 찬우를 따라 나가며 영재가 소리쳤다. 예, 찬우야. 이 밤중에 어딜 가는 거야? 형을 만나서 데리고 올 거예요. 형이 함께 오지 않으면 저도 안... 꽝 하고 닫히는 철대문 소리가 대답 소리의 끝부분을 지웠다. 영재는 맥을 놓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찬우는 제 고집대로 할 것이다. 이제 저 아인 더 이상 내 품 안의 자식이 아니란 말인가.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영재는 골목 끝에서 들려오는 어떤 기척에 비로소 고개를 들고 귀를 기울였다. 발자국 소리. 깊은 밤의 고요를 딛고 차츰 대문 앞으로 다가오는 그 소리가 한 사람의 것인지 두 사람의 것인지 가늠해 보기라도 할 듯이 영재는 신경을 한데 모아 귓바퀴를 세웠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문은 열어야 하리라. 찬우를 맞아들이기 위해선 명훈도 함께 맞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 여자는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대문 앞으로 다가갔다. 마치 불가항력적인 힘에 떠밀리기라도 하는 것처럼 아주 천천히. 오늘 이야기는 과거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했었던 이정표가 된 어떤 사건 하나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 사건은 우리의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마음에 뜨거운 불을 일으킨 원동력이 되게 한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그 사건만을 중요하게 다루고 말았다면 아마 여타 기존에 수없이 많이 다루었던 이야기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평범한 이야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엔 그 사건에 얽힌 당사자뿐 아니라 주변 가족들의 이야기도 담았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공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엔 가족 중에 한 명이 올바르지 못한 기존 질서에 반기를 들고 싸우게 되면 그것은 그 사람 혼자만의 싸움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 사실은 지금도 그렇긴 합니다만 조금 더 과거에는 그것이 지나치게 심했었죠. 개인보다 더 강한 이기적인 집단의 힘은 그를 포함해서 그를 지지하고 있는 주변까지도 파헤치고 숨을 못 쉴 정도로 목을 조여옵니다. 특히 그의 가족들에겐 더 말할 나위가 없었죠. 과거엔 국가가 개인 한 명을 다루기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강하게 겁을 좀 주면 어느 정도는 먹혀들었으니까요. 그러다가 그가 숨어버리거나 더욱 은밀한 형태로 그 포갑에 저항하기라도 한다면 기성 집단에선 발톱에 박힌 아주 작은 가시처럼 여간 성가신 게 아니었을 겁니다. 없애버리자니 눈이 무섭고 눌러버리자니 쉽사리 눌러지지도 않고 또 회유를 해본들 콧방귀나 뀌어댈 테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럴 때 제법 효과적이면서도 기성 집단에 큰 피해가 없게 개인을 다루는 방법이 그의 가족을 이용하는 것이죠. 가족들을 회유하는 것입니다. 사실 말이 회유지 겁을 주는 거죠. 소설에서 누군가가 전화로 외숙모에게 말 몇 마디로 겁을 주는 것처럼요. 그러면 많은 경우 자신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될 가족들과 지인들 때문에 미안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뜻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나 어찌 사람이 품은 높고 뜨거운 기상을 한 번에 버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어쨌든 가족들을 다치게 한다는 데야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뜻을 내려놨다고 비난하긴커녕 한 번이라도 큰 뜻을 품고 일어서서 외쳐준 것만으로도 저는 그에게 많은 마음의 빚을 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소설에선 말하고 있습니다. 명수에게 일어난 일 그리고 형이 억울하게 당한 일을 밝히려는 동생 명훈의 노력이 얼마나 가족들에겐 큰 아픔이 되고 있는지를요. 명훈은 외숙모를 배반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외숙모 또한 그 나름으로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 거였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설에선 비록 자기 소설의 이야기거리가 없어서 별 생각 없이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을 소설로 썼다고 영재가 말하고 있지만 본심은 어쩌면 명훈에 대한 미안함과 그들의 생각에 동참하지 못한 자신의 비겁함을 애둘러 사과하고 싶었던 마음으로 소설을 썼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해봤습니다. 작가는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쓰지 않죠. 그저 글감이 부족하다고 아무거나 끌어들여서 쓰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목적이 있는 글을 쓰게 되는데요. 나중에 누가 읽게 될지 또 어떤 이유로 이 글을 쓸 것인지는 작가 본인만이 생각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숙모가 소설로 쓴 글은 어쩌면 나중에라도 명훈이나 명수가 읽게 될 것을 염두에 두고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담은 것이라 봐도 좋을 것 같네요. 그 시절 자유를 열망하여 젊음을 바치며 진심으로 투쟁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대들의 뜨거운 외침 덕분에 우리가 여지껏 잘 살아오고 있으니 완성을 이루지 못했다고 미안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라고요. 나는 오히려 그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겠습니다. 어두운 골목에서 다시 외숙모네 집으로 돌아오는 발자국 소리가 명훈과 찬우 두 사람의 발자국 소리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돌아온 명훈이 외숙모 영재와 화해를 하게 된다면 저는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고요. 지금까지 이해숙 작가의 단편소설 발자국 소리를 읽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다음에 또 봬요.